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4회 대기환경 기사 네, 첫 번째 과목 개론이에요. 자, 요번 1번 문제 뭐가 나왔어요? 협약이 나왔죠. 그래서 국제 의정서와 설명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으라네요. 자, 소피아 의정서 나왔는데 CFC 감축 의무 나왔습니다. 자, CFC를 줄이기로 한 거는 네,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소피아 의정서는 뭐였나요? 여기 헬싱키 의정서가 4번에 나오죠. 헬싱키 의정서가 네, 싹스 저감이고요. 소피아 의정서는 낙스 저감입니다. 그래서 싹스를 저감하기로 한게 헬싱키. 그래서 이렇게 앞자를 따서 헬사, 그죠? 그 다음에 질소, 그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는 네, 우리 온실가스. 그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여기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사용 규제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CFC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대기오염 사건과 기온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온 역전 나오고 대기오염 사건 나오면은 나올 거는 우리 LA 스모그랑 그다음에 런던 스모그 이두 가지 비교하는 거죠. 그죠? 자, 비교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런던형 스모그, LA 스모그 발생 시기, 그죠? 얘는 새벽에 이른 아침 사이에 무슨 역전이 일어나서? 무슨 역전? 네, 복사선 역전이 일어났죠. 얘는 지표 역전이죠. 그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오염 원인은 네, 석탄 연료,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과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 연료,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싹스 때문에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새벽과 이른 아침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단기간에 생긴 거고, LA 스모그는 광학 스모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무슨 반응? 광학 반응으로 생긴 옥시던트에 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한 낙스가 광학 반응으로 옥시던트로 변했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산화력이 강하죠. 그래서 반응 형태 산화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한낮에 빛이 강할 때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 일어났고요. 관련 역전은 친광석 역전. 요거는 공중 역전이죠. 자, 이 친광석 역전의 특징이 뭐예요? 고기압이 장시간 머물 때, 그래서 얘는 기간이 장기간이에요. 그죠? 요렇게 여러분 연결을 하시고, 그래서 다 비교가 되는데, 다 반대인데, 하나 공통점이 뭔가요?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둘다 역전이고, 둘다 무풍인 거. 요것만 공통적이죠? 자, 요렇게 보고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1번. 자, LA 스모그 사건은 광화학 스모그. 맞네요. 그죠? 광화학 스모그고, 그 다음에 친광 역전. 맞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런던형 스모그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낙스가 광학 반응으로 옥시던트로 되는 거는 런던형 스모그가 아니고 LA 스모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 꼭 정리하시고요. 앞에서 봤던 표 여러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꼭 한두 문제 나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우리 입자의 산란. 두 가지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나요? 레일리 산란이랑 미산란이 나와요.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합시다. 자, 미산란이라는 거는요, 입자가 좀큰 거.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빛의 파장과 비슷할 때, 그 정도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입자는 미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빛의 파장보다 입자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자 밀도라든가 크기라든가 그 입자에 관련된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파장의 의존도가 낮다. 그러니까 좀더큰 거, 수증기라든가 매연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충돌하는 입자, 큰 입자들은 미산란이에요. 그다음 레일리 산란은 엄청 작아요. 얼마나 작냐? 그러면 입자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파장의 15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파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산란 강도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더라.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 요게 레일리 산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산란이 일어나는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란된 색깔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바다가 파랗게 보이고 그게 요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레일리 산란은 이게 뭐예요? D가 입자 직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란다가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파장분의 1. 그죠? D가, D, 란다분의 D가
10보다 클때 나타나는 산란 현상으로 산란강도는 란다의 4승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직경보다 파장에 얼마? 직경이, 이자의 직경이 10분의 1 요것보다 클때 산란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얼마? 15분의 1 파장보다 작은 입자일 때 레일리 산란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보다 클 때가 아니고 15보다 작을 때. 요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광도는 란다의 4승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반비례한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요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근데 2번 볼게요. 맑은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까닭은 레일리 산란 때입니다. 맞죠? 제가 작은 입자, 하늘 푸르게 보이는 거, 노을 지는 거 이런 거는 레일리 산란 때문이에요. 자, 3번. 레일리 산란에 의해 가시광선 중에는 청색관이 많이 산란되고 적색관이 적게 산란된다. 그래서 청색관이 많이 산란되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3번도 맞아요. 4번.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거의 같거나 큰 경우 큰 입자는 무슨 산란한다고요? 미산란. 미산란하죠. 그래서 4번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에요. 문제 4번 볼게요. CO2의 가장 큰 흡수원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CO2가 흡수가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CO2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대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CO2가 일단은 제일 많아요. 근데 대기 중에 CO2가 이제 대기 중에 안 가고 대기로 가지 않도록 흡수하는 흡수원은 어디냐? 그 다음이 바다예요. 바다에 녹아서. 그 다음이 언땅, 동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동토는 토양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생물체 내에. 이렇게 볼수 있어요. CO2의 이제 양은 요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흡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기로 가는 건 일단 그냥 방출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대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흡수하는 가장 큰 곳은 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어요.